마이크 공격이 시작합니다. 지금 파란 깃발이 마루치 아가씨고요. 빨간 깃발이 말고 고운이죠. 야, 지금 뭐 아, 바로 내가 볼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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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일단 3점을 따냈고요. 자, 여기 몸싸움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아주 치열하거든요. 지금 가운데서 지금. 네. 한마디 한마디 지금 찾아내겠죠. 정말로. 자, 마루치 아가씨 또 롱슛을. 아, 안 들어가네요. 네, 자, 지금 가까이 가가지고요. 마지막 마무리 시원하다. 우리 맑고 고운 팀 빨리 공을 넣어야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근데 맑고 고운 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작전이죠, 작전. 지금 상대 아, 골이 들어가겠다. 아, 네, 골이 안 들어가는 지금. 자, 한 명 수비, 한 명 공격. 아, 자, 4대1. 1점 따라오는데 조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자, 지금 공 오는 것만 잘 가봤는데, 야, 우리 맑고 고운 팀 정말 작전이 대단합니다. 자, 공을 넣었는데요. 자, 또 슛하는데 안 들었습니다. 골키퍼. 아, 막았습니다. 지금 골키퍼스는 충분한 자기의 몫을 해내고 있는데 자, 공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루치 아가씨에서 몸을 흘리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맑고 고운 너무 싫게 맑고 고운 거 아닌가. 이럴 때는 좀 더 투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 또 슛 막았습니다. 시간은 25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이죠. 자, 지금 골키퍼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루치 아가씨. 지금 약간 좀 화가 났네요. 지금 몸싸움 아, 지지러 버리겠다. 이미 끝난 경기인데 미션이 안 끝난다 이거죠. 아, 네. 자,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네. 5, 4, 3, 2, 1. 경기 마루치 아가씨 대 마이코보 5대1. 마루치 아가씨 결승전 진출. EBS 로봇파워 주니어 로봇 결승전 챔피언 대 마루치 아가씨. 준결승을 거쳐 올라온 챔피언 팀과 네. 마루치 아가씨 팀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봇파워 협동 단결 공을 모아라.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챔피언팀과 지금 내 마지막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마자 메가볼을 쏘고 있어요. 네네. 게다가 노란 공 두 개 연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 지금 왜냐면 계속 두 명 쳤는데 자, 4대0 자, 4대0 자, 4대0 4대0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그냥 뒤집혔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아, 5초 세고요. 5, 4, 3, 2, 1.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이 팀을 틈타 또 챔피언 공 하나 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0. 마루치 아가씨. 야, 너무 허무하게 당하는데요. 자, 지금 로봇파워 타기 출신인데 이게 웬일. 로봇파워 주니어 로봇 우승 챔피언 세상에 이런 로봇이. 요즘은 서양음악이 대세인 시대. 그래도 우리에겐 신명나는 우리 고유의 가락이 있다. 얼쑤. 그런데 어라, 판소리 공연에 웬 로봇이 서있냐. 판소리 주인공은 또 누구냐. 못 보던 분인데. 가만 가만, 혹시 당신도 로봇 아니야? 그렇다. 이 로봇은 에버라는 로봇이다. 2005년에 등장한 에버1은 상반신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신 동작을 하는 에버2까지 개발한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도 등장한 로봇. 비록 로봇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락은 신명난다. 얼쑤! EBS 로봇파워 휴머노이드 결승전 클립 허슬라 대 빗자루.
휘모노이드 크림 파슬라, 신장 310mm, 무게 1.4kg, 즉특기 신속한 회전. 더 이상 행운은 필요 없다. 민첩한 낚시 솜씨, 이번엔 확실하게 보여준다. 크림 파슬라! 휘모노이드 빗자루, 신장 400mm, 무게 3.2kg, 즉특기 유연한 허리 움직임. 허리에 서버 모터를 추가하여 움직임이 자유롭다. 이름처럼 싹 물고기를 씹어담아 주겠다. 빗자루! 대박. 네.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 휴먼헤드 미션 월청락강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클린 아슬라 팀이에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 1회전 때 아주 힘을 들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네. 보면은요, 옆으로 걷는 게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데. 왜냐?